남은 시간 동안의 마감 전략을 좀 세워보겠습니다. 오늘 시장은 어떻게 마무리 지어야 할지 오늘은 이데일리온의 민경철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민경철 전문가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이제 이번 주 또 한 주가 시작이 됐습니다. 오늘 상승 양시장이 모두 빨간불 켜고 있는 상황인데 어떻게 마지막 마무리 전략을 세워야 될까요? 네, 일단은 뭐 2차전지 관련주들이 필두로 이제 강세를 보였고 에코프로와 네. 에코프로비엠이 3% 10% 가까이 장중에 폭등이 나오면서 코스닥 지수가 850포인트의 저항대를 막판에 이제 완전한 돌파를 하는지는 종가상으로 체크를 해봐야겠습니다만은 직전에 고점 가격을 돌파시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최근에 이제 미국 반도체 지수와 나스닥 지수는 이미 7월달 고점을 돌파한 반면에 코스닥 지수는 아직도 7월 고가가 거의 950포인트 구간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위로 상승할 수 있는 폭이 굉장히 많이 열려있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현재 구간에서는 나스닥 지수, 반도체 지수 필두로 지금 전고가를 돌파한, 7월달 고가를 돌파한 상황이기 때문에 네, 외국인들의 순매수가 지속되면서 코스닥 지수도 다시 한번 880에서 930포인트 수준까지 추가 상승이 이어지는지 여부를 관심 있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11월 달부터 현재까지 외국인들이 선물 시장에서 5조 9천억 정도의 순매수를 진행하고 있는 만큼 외인들 또한 우리 증시의 추가 상승에 베팅을 하고 있고 그들의 미국 증시 또한 7월 달 고가를 돌파한 상황이니 현재는 조금 부정적 의견보다는 조금 더 긴 호흡으로 네, 단기 추세 상단을 돌파했을 때 코스닥 기준으로 880에서 930포인트 수준까지의 추가 상승을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오늘 시장에서는 마지막까지 어떤 종목 좀 살펴보고 계신지도 궁금한데요. 네, 마지막에 이제 급작스럽게 이제 분봉상으로 시세가 나와서 거의 네. 상한가 가까이 시세가 나온 종목인데요. 저는 디스플레이텍이라는 종목을 시청자분들께서 네. 5,700원까지 조정받았을 때 오늘 분봉상 눌림목 자리에서 접점 매수 관점으로 네,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전기차 충전 관련된 기업인 한국전기차충전서비스법인의 지분을 가지고 있고 과거에 있는 한국전력이 한국전기차충전서비스 지분을 매각한다라는 이슈에 이제 부각이 된 이력이 있는 종목인데요. 자, 디스플레이텍의 본 사업 영역은 아니지만 디스플레이텍이 보유하고 있는 네, 법인의 지분을 통해서 전기차 충전 관련주로 부각이 되고 있고 에코프로와 에코프로비엠 그리고 2차전지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이면서 전기차 관련주들뿐만 아니라 전기차 충전 쪽으로 테마와 이제 매수세가 좀 쏠리고 있는 네, 모습으로 좀 풀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밑으로는 5,100원을 손절 잡고 5,700원 부근까지 조정 시 눌림목 구간에서 매수 네,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2차전지 관련주들이 이제 눌림목에서 이제 막 다시 강한 거래량이 유입되는 종목들이 많으니까 그런 종목들 시청자분들 잘 공부하셔서 앞으로 네, 코스닥 지수가 네, 880, 930포인트까지 추가 상승 기록하는 과정에서의 네, 큰 네, 수익을 함께 누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좋은 마감 전략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